공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리 누구 들어와? 다리 주사 다리. 다음에 만날 약속은 잡고 나오셨나요? 아, 아직은 못했습니다. 그 뒤에 두 분한테도 또 소문 아니에요? 여기 있어요. 네.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예. 대표님 그 기재 위에서 청문회 합의해 주신 거는 국회 정상화에 요구하겠다라는 뜻으로 가셨습니다. 좀 다른 거예요. 그러면 아직 완전히 최종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조금 뭐 아마 일부 약간 뭐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. 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청문회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. 아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국회청장 청문회가 아, 예, 예.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? 네. 네. 아. 그래도 일단 그 국회 소집 요구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든 이사 일정을 좀 합의하시려고 하셨어요? 뭐 국회를 정말 정상 국회로 만들고 또 이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, 또 우리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네, 이 정도까지. 네, 저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. 한국당은 추경과 이 부분을 연계시키지 않고 조건 없는 정상화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